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최근 중고등학생들이 드론을 미래의 진로로 여기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문경의 한 학교에서 드론 캠프가 열렸습니다. 권순범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경의 한 학교 체육관 드론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드론의 움직임을 눈으로 살피며 조종기를 연신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번 캠프는 가은중 고등학교가 농어촌 전원학교 예산을 지원받아 마련했는데요. 평소 드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 지난 7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드론을 여러 대 페어링해서 날리다 보니까 이쁘기도 이쁘고 또 날리는데 재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진로가 제가 경찰인데 이제 범인을 잡을 때 드론으로 장소를 탐색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도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제 꿈이 PD인데 이번에 드론으로 촬영하는 기법과 연출과 편집을 함께 배워서 제 진로엔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는 동국대 교수와 차세대 ICT 융합센터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을 1대1로 교육했습니다. 네, 외곽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드론 촬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항공 영상을 편집해보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학생들은 자신의 찍은 영상을 활용해 편집 실습도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완성한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 학교를 널리 알리는 데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항공 정비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론이란 것 자체가 이제 항공에서 움직이고 그런 거니까 약간 항공과학, 항공 기초 이런 걸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법을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권순범입니다.